오케이. 1과 vocabulary practice 어휘 2 풀이하겠습니다. 이거 풀이 했나? 아, 풀이 했군요. 그렇죠. 보니까 이거 풀이 했구나. 이건 풀이 했고, 그럼 이것도 풀이 했나? 이건 풀이 안 했죠. 이건 풀이 안 했네. 다들 냈지? 보자, 86, 86. 풀이하고 나면 다시 한번 시험 쳐보세요. 자,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로 몰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뭐를 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묻는 줄 알았는데, 진행형이죠, 분명히. 근데 this weekend란 말이 붙었으니까 계획 묻기가 된다 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thinking of?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그때 doing, 여기에 doing은 현재 분사지만,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할때 doing은 동명사입니다.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이런 것도 있다 했습니다. 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다양한 표현들, 이제 중3이니까 많죠. I'm thinking about, 그러면 여기에 뭐, 하이킹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니까, 전치사 about 뒤에 갈수 있는 고의 형태는 going겠죠. I'm thinking about going hiking. Going hiking이 돼? Going hiking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킹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다음 배열하기. 그래서 너는 이란 말이죠. 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너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니 이런 표현이니까 너는 원하니 Do you want죠? 너는 원하니 그다음에 사용된 구조가 A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니까 목적어 할수 있는 녀석이 남아있죠. 그래서 me가 도와주는 거죠. me가 도와주는 거.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study?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에 다 쓰면 Do you want me to help죠. Do you want me to help? 이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To study 해도 되고 그냥 study 해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Do you want me to? 그래서 do you 그래 그 다음에 이제 Do you want me to help you study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I를 주어로 하면 내가 도와줘도 되겠니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May I help you study to study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May I help you study? May I help you to study? 뭐 이거 may I가 되면 뭐 1학년 때 배웠던 뭐 may I, can I, could I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너는 내 도움 필요하니 이런 거 응용하면 Do you need my help for your studying?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것들 배웠고요. 상대방의 의향 묻기라 했습니다. 의향 묻기인데 의향 묻기 이러면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동 해주기를 원하는지 묻기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게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이라는 거. 오케이. 너왜안 하냐? 어? 어? 너 토요일에 시간 안 되니까 이제 일요일 날 나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죠. 나는 매일 줄넘기를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플래닝을 쓰라 했으니까, I am planning. 플랜은 누구처럼, 뭐, 네 가지 통이 있죠. 그렇죠. 누구처럼 이러면 맨날, 이렇게 넷이 있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뭐, 원트부터 할까요? 원트처럼, 인조이처럼, 라이크처럼,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는 트라이처럼이죠. 투두만 좋아하네. 자, 여기서 조건은 목적어로 씁니다. 목적어로 써요. 무조건 뭐 want 뒤에 투두만 와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준거 아니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적어로 써 투두. 얘는 목적어로 써 doing. 얘는 투두와 doing 모두 올수 있고. 얘도 투두와 try the 투두와 doing이 모두 올수 있는데. 그럼 얘하고 뭐가 달라요? 얘는 투두가 오든 doing이 오든 의미가 안 변한다 했고. try라든지 forget이라든지 remember 같은 애들은 to도가 왔을 때의 의미와 doing이 왔을 때의 try나 forget이나 remember의 의미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오케이. Okay. Try to do는 노력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고,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었고요.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Forget도 마찬가지.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해서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Forget doing은 이미 한 일인데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 과거에 자신이 했다라는 사실을 까먹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플랜은 투두만 좋아하죠. 그 다음에 투 점프 로프 하면 되겠죠. I'm planning to jump rope. 이걸 바꿔 쓸수 있는 게뭐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뭐 What are you doing? 뭐 after school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방과 후에 뭐할 계획이니? 뭐 또는 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인데, 뭐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이것도 된다 했어. 계획 물때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What are you thinking about doing?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전부 계획 묻는 거고요. I am considering을 쓰면 I am considering jumping rope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am considering jumping rope. I am thinking of about jumping rope. I am planning to jump rope. 계획 말하는 다양한 표현들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배열하기. What are you going to read? 계획 묻고 있죠. 무엇을 읽을 계획이니?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독후 감수기 숙제를 위해서 그랬더니. 뭐 계획 물었으니까 I am thinking of reading a book about young readers. 영 리더에 대한 책 읽을 거야. 그랬더니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너를 위한 완벽한 책이 있어. Could you lend it to me?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이죠. 뭐 will you? 뭐 would you? can you? could you?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I를 쓰면 내가 빌려도 될까도 되겠죠. 그렇죠? 빌려주다는 lend고 빌리다는 뭐예요? 바로 오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빌려도 될까도 가능하죠. Could you lend it to me?를 I를 쓰면 May I borrow? 이것도 가능하죠. May I borrow it from you? 너한테서 좀 빌려도 될까?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May I borrow it? Can I borrow it from you? 오케이. 그래서 내가 빌려도 될까? 허락받는 표현이었고요. 부탁하는 표현도 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Sure, I'll bring it tomorrow. 내일 갖다 줄게. 뭐 C, A, B가 되는 건가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뭐를 생각 중이다. 계획 묻고 답하기에서 I'm thinking about 또는 I'm thinking of를 쓰는 거죠. I'm thinking of. 그 다음에 요리 강좌를 듣다는 take cooking lessons인데, of 전치사 뒤에 올라면 taking cooking lesso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ing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죠. 여기에 ing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요리를 하고 있는 수업입니까?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입니까? 마찬가지 동명사죠. 요리 수업.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lots of homework. 형용사 전용법이죠. To do for the party. 나는 파티를 위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은근슬쩍 나좀뭐 해줘? 도와줘. 이거죠. 할일 많다 했으니까. 도와달라 했으니까 얘가 은근슬쩍 도와달라는 냄새를 풍기니까 넌 내가 뭐 해주길 원하니?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가능하죠? 근데 알맞지 않는 걸 골라 했습니다.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의 뜻은 내가 너를 돕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도와주겠다는 표현이 되고, Could you give me a hand? 이건 뭐예요? 도와주세요죠. 도와주세요. 그렇죠? Could you lend me a hand은 누가 할 말이야? A가 할 말이죠. 그렇죠?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죠. 헷갈리지 말라고. 됐습니까? I have lots of homework to do for the party. Could you give me a hand? 이거죠. 나좀 도와줄래?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Do you need my help? 너내 도움 필요하니? 저 도와줬으면 좋겠니? May I help you? 뭐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내가 뭐 해주겠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때 쓰는 표현들.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말라라는 거. I'd like 뭐하고 똑같다? I want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I'd like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like는 to do doing 다 되지만 would like는 want처럼 to do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명사 와서 상관없지만 I want something called drink. 형용사 적용법이죠. Something 같은 경우에 어순주의 이랬습니다. 차가운 마실 거리 something called drink. Do you want me something for you? Yes, please. 그러면 너는 이제 뭐 내가 뭐를 뭐 차가운 마실 거좀 원해라고 은근슬쩍 상대방에게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의향 묻는 거죠. 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니? 그럼 여기 들어갈 적절한 거는 뭐, 원트니까 뭐 너무 쉬운 거네. want A to do를 하면 되겠죠. bring something for you. 너를 위해서 뭔가 좀 갖다 주기를 원하니. 차가운 마실 거리. 여기 something은 something cold to drink가 생략됐죠. do you want me to bring something cold to drink? yes, please. 그래서 의향 묻기에서 do you want A to do? do you want me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거 물어본 거고요. okay.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풀이 봤으니까 너 틀렸던 것도 다시 틀리지 않게 잘 다시 한번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이거는 조금 있다가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휘 파트에 여기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일단 집중 탐구에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다른 뭐 일과에서는 뭐 조금 집중 탐구의 내용이 동사가 명사되는 거, 뭐 ION 같은 거 붙여서 명사되는 거라든지 좀 중요한 거 있었는데요. 여기는 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LY 붙이는 정도 규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take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수거들 중에서 take place는 뭐하고 똑같다? happen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take place하고 happen하고 같은 말이고 take place의 뜻이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take place가 happen하고 같으면 이과에 나오는 occur하고도 같은 말이겠죠. happen, occur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analogies, 유추죠. careful, carefully.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죠. 그러면 terrible이 끔찍한이라는 형용사고 얘를 terribl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보입니다. 오케이. 뭐 특별히 얘는 그냥 뭐 바로 그냥 뭐 그냥 아무 볼거 없이 그냥 ly 붙인 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ly 하는 애들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e를 없애고 l이 있기 때문에 y만 붙이는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ree started to bore root and grew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무가 무엇을 시작했고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나무가 뭐 했다 자랐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들어간 말은 the tree started to take root겠죠. 선생님 took 아닙니까? to do 다이노마. 여기에 시제는 얘랑 과거 시제가 시제 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the tree started to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and grew 자라기 자랐다. 자, when did it take place죠.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라고? When did the car accident happen, occur? 이런 거랑 바꿔 쓸수 있다 했죠. 그래서 car accident가 교통사고죠. 차량 사고가 언제 happen 했습니까? occur 했습니까? take place 했습니까? 언제 발생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오케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는데?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참가하 take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중에 take part in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vehicle with wheels that is pulled by hors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vehicle이 뭐였더라? 탈 것을 vehicle이라고 하죠.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이런 것들을 vehicle이라 합니다. 오케이. 근데 뭐가 달린 바퀴가 달려 있네요. 그렇죠?
That is pulled. 뭐 당하는? 끌려가는 거죠. 뭐에 의해서? Forces에 의해서. 우리말로 이건 뭐고? 마차고. 마차가 영어로 뭐였더라? Carriage죠. Carriage spelling.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 명사에 있겠지. Carriage인가? Carriage인가? 어디 갔어? Carriage 맞네요. 캐리지. 그 다음, 자, summon. 또 명사죠. 이거 풀이 답은. summon은 summer인데, whose job is to make and repair metal object. 그렇죠? 그래서 메탈이 뭐고, 금속이고, 그 나무로 돼 있으면 뭐예요? 나무로 돼, 메탈이랑,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뭐예요? 나무로 된, wooden이죠? 금으로 된, 골든이죠. 재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입니다. 메탈, 우든, 골든. 오브젝트는 물건이죠. 뭐 같은 말? things하고 같은 말이죠. 메탈 things. 됐습니까? repair. 비슷한 말은 뭐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들 비슷한 말로 알고 있는 건 fix 같은 게 있죠. fix, mend. 이런 것도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후스를 보고 뭐라면서 얼마 전에 배웠더라? 관계사죠.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무슨 격? 소유격. 있습니까? 얘가 he가 돼요, his가 돼요, him이 돼요. his가 돼서 들어가야 되죠. Someone and his job is to make and repair metal object니까 얘는 답이 두 개가 있죠. 좀 짧은 건 스미스고요. 좀긴건 블랙 스미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 스미스 썼겠죠, 뭐. 있습니까? 대장장이 스미스. 그래서 뭐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도 많습니다. 뭐 미스터 스미스 이러면서 대장장이 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조상 중에 대장장이가 스미스가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어휘였고요. 계속해서 이과의 expressions 표현 대화 파트 넘어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유 물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 거냐면 why가 떠오를 건데 여기에 좀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why를 쓰지 않고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why를 써서 이유 묻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한 거고 그거 말고 딴걸 써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1과 2가 연달아 이거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1과에서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뭐 너는 뭐 내가 뭐 너는 내가 뭐 하길 원하니 이거였어. 그렇죠? 너는 내가 뭘 하길 원하니를 배웠고요. Do you want me to do를 배웠고 여기서는 내가 해도 될까를 배웠어. 내가 해도 될까. 됐습니까? 같은 거네. 그렇죠?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니나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나 같은 얘기를 배운 거죠. 1과에서 2과 1과 같은 얘기를 배우는 거네요. 뭐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완전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1, 2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울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뭐 내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는 뭐 May I open the window 이런 거 배웠죠. 그쵸? 그러면 이런 거 배웠는데 왜또 배우냐?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될 동사인 뭘 써서 허락 요청하는 거? mind 동사를 써서 허락 요청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 mind의 뜻이 뭐였더라? 싫어하다죠, 싫어하다. 그러니까 허락을 요청하는데 내가 뭐 하면 싫겠냐라고 물어봐요. 넌 내가 만약에 뭐 한다면 싫겠냐고 잠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싫지 않아. 라는 대답이 허락을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대답에서, not이 들어있고, no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may I open the window? 했을 때는, yes, you may. yes, you can.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걸로 mind 동사를 썼을 때는, 뭔가 대답이 달라지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파트에 마인드 동사가 나와 있으면 조금 어려운 대화 파트인 겁니다. 문제 봤을 때. 자, 일단 먼저 이유 묻기. 자, 상대방의 행동이나 기분 말등 어떤 행동을 했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쵸?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너는 그런 기분이 되었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why를 쓰지 않는 what makes you를 쓸수 있대. what makes you.
뭐 그런 말 하다가 뭐예요? 그런 말 하다. say so죠. 뭐 say so, say that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유묻기에서 one makes you를 쓸때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make 동사의 뜻이 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동사 할때 배웠어? 문법적으로 사역 동사 할때 배웠고 우리가 뭐 사역 동사 뭐 콜부터 시작할 필요 없죠. 콜 AB도 있고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도 있었고 세 번째 유형에서 세 가지로 나눴죠. 뭐도 있었고 want A to do도 있었고 make have let A 동사원형 see A do doing 이런 것도 있었죠. 그쵸. 그 중에 시키다 동사일 때, A, 이거 전부 다 5형식으로 할 건데, 여기에 목적어 자리엔 you가 온 거고, you가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다, 그런 짓을 하다, 그런 기분이 되다 할때 여기 동사가 올 건데, 이 동사의 형태가 반드시 시제랑 관계없이 뭐라 해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라야 된다는 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인 거. 그래서 what makes you sad so야? what makes you to say so야? what makes you say so야? say so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죠. 왜 그런 말 하니? why do you say so? 라든지 why did you say so? 할 수도 있지만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de you say so? 이런 표현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what makes you say so를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키냐라는 뜻이지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what makes you say so 대신에 why do you say so? why did you say so? what made you say so였으면 why did you say so? 뭐, what makes you say so면 why do you say so겠죠. 뭐 시제를 맞추면.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I want to visit Ireland. 의향 말하는 거죠. 그쵸? 나는 저 어떤 아일랜드가 아니고 아이슬랜드네요. 뭐 아일랜드는 소문자로 쓰겠죠. 섬이고요. 아이슬랜드죠. 나는 아이슬랜드 방문하고 싶대요.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하고 있죠. What makes you want? 뭐로 하여금 너를 원하도록 만들었니? 저 make가 왔는데 선생님 왜 to do예요? 이 to do는 want 때문에 온 거죠. 얘가 to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무엇이 너로 하여금 거기에 가기를 원하게 만드니? 했더니, I want to see the northern light. Northern light가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북쪽의 빛이죠. 그쵸?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오로라라 그러죠, 오로라. 됐습니까? 알죠? 오로라를 보고 싶단 말이죠. I want to see the northern ligh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 표현은 what made you think that? 저, 넌 왜? 그러니까 과거에 뭐 you가 어떤 생각을 했었나 봐. 그렇죠? 그럼 선생님 과거에 생각했으면 이거 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얘가 시제를 맞춰준 거고 얘는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 왜 그렇게 생각했었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what made you think that? 또 that 하면 안 돼요. 이거 같은 표현. 왜? Why? 너는 생각했었니? Did you think that? Why did you think that? Why did you think so? 하고 같은 뜻이죠. Why did you think so? What made you think that? Think so. 뭐, think that은 이상한데, think so를 훨씬 자연스럽게 썼을 텐데, 얘는 think that을 쓰고 있네. 근데 what made you say that은 이게 시제가 과거니까 같은 표현은 뭐겠다. Why? Did you say that이겠죠? 왜 그런 말 했니? Why did you say that? What made you say that? 여기에 said 오면 안 된다는 거. 오형식이고 사역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why was he so happy to hear that? 이거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으로서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Why was he so happy to hear that? 그런 말을 듣고서 왜 그는 그렇게 행복했었니? 이런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 무엇이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니? 무엇이 뭐 했니? 무엇이 뭐 했니? 만들었니? 누구를? 힘을? 어떤 상태로?
동사가 원형 와야 된다니까 이거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뭐도 있어? 이것도 가능하죠? 없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What made him so happy?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거 붙이면 되겠죠? To, hear, tha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무엇이 그를 so happy한 상태로 만들었니? What made him so happy to hear that? Why was he so happy to hear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 얘기를 들었나 봐요. 뭔 얘기를 들었는데 막 애가 되게 행복해해. What made him so happy? 뭐 해서 to hear that 해서 같은 표현이란 거 알겠죠?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얼마든지. 오케이. 팝 퀴즈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허락하기 허락 요청하기 may I 말고 이제 mind를 씁니다. 자 mind를 쓰는 거 이제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인드는 누구처럼 want to enjoy like try 등의 마인드는 누구처럼 애처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할때 마인드 두잉입니다. 일단 마인드 두잉. 됐습니까? 마인드는 enjoy 종족이라는 거.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뭐 그런 거 했잖아. practice doing. 자, 처음에 이제 뭐돈 많은데 말꼬락내 지독한 애 만날래 그랬더니 마인드 미팅 임 하잖아. 만나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러고 물어봤죠. 그래서 Do you mind if you meet the 발꼬락내 지독한 사람? 그랬더니 Yes, I mind meeting him. 싫어요 이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다가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벌써 고민하다 Doing만 좋아하는 고민하다 고려하다 이 과에도 나왔어. Consider the doing이죠. Consider doing. 그래갖고 뭐 아빠 양말 가지고 practice meeting him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만나니까 걔가 뭐돈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사주고 할까 enjoy meeting him 하죠. 그쵸? 근데 친구들이 뭐너 걔랑 사귄다며 어? 내가 다 봤는데 막 이러니까 deny meeting him 하죠. deny 뭐 하다? deny 뭐 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발뺌하다 deny meeting him 아니야 나 만나지 않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또 폰으로 막 사진 찍었는 거막 보여주면서 너 아니야? 그랬더니 어쩔 수밖에 없어. 어쩔 수밖에 없어. Admit meeting him 할 수밖에 없죠. Admit 뭐 하다? 인정하다. 그쵸? 근데 이제 점점 막 몸에 막 이상한 증상 막뭐 피부가 막 여드름 같은 게막 나고 이래. 그럼 이제 뭐 하겠어? 뭐 하겠어? Avoid meeting him 하겠죠? Avoid 뭐 하다? 피하다. 그쵸?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다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inish meeting him, give up meeting him 하잖아요. 포기하죠. 끝마치고 끝내고요. 네? 제발 이거 좀 외워놔라, 이거.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점수 주는 거다, 이거. 어? want만 좋아하는 plan to do, decide to do,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뭐 fail도 있습니다. fail to do, enjoy doing, deny doing, admit doing, practice doing, 뭐 consider doing 이런 것들, like, start, begin, love, hate, try, remember, forget. mind는 enjoy 종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보면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청할 땐 do you mind? 넌 싫겠니? If I 뭐뭐 한다며 여기 동사가 오겠죠. 뭐 여기 시제는 뭐 만약 라면이야 여기에.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너는 싫겠니야. 그렇죠?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너는 싫겠니가 되는 거야 이건. 만약 라면에 뭐 넣지 말라 그랬더라. 만약 라면에 뭐 넣지 말라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내가 창문을 언제 열 거란 얘기야? 내가 만약에 미래에 창문을 열 건데 미래에 연다면 넌 싫겠니니까 이거 틀렸으니까 여기다가 will 넣어야 되겠죠. If I will open the window 해야 되겠죠.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라 했죠. 됐습니까? 여기에 if I will open the window 되게 자연스러워. If I will open the window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요 부분을, 내가 설명한 거는 요 부분을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설명했어. 자,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방금 설명했죠? 이거 왜 따졌습니까? 이거 왜 따졌습니까?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 Do you mind? 너는 싫겠니? 창문 여는 것이니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해도 된단 말이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됐습니까? 너는 싫겠니? opening the window 하는 것을. 됐습니까?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같은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네, 옆에 하려고 했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 허락하는 게 no, not at all이고요. 그러면 이게 at all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얘 뜻은 뭐고? 전혀란 뜻입니다, 전혀. 나중에 뭐할때 만나볼까냐 하면은 이 at all이란 말은 at least라는 말하고 같이 배우게 되는데요. 뜻은 뭐 이런 뜻이야. 이건 뭐 도무지 뭐 이런 뜻이고요. 전혀란 뜻인데 이거 뭐할때 배우냐면 at all하고 at least는 at least가 아니고 in the list 참 in the list. 뭐 at all은 뭐할때 배우냐면 부정어의 강조라는 파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어? 강조 어디서 많이 봤는데. It that 강조 구문도 있고, It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지 못하는 유일한 부분 뭐? 동사를 강조할 때뭐 쓴다? Do, does, did 쓴다. 그리고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뭘 쓴다? At all이나 in the list를 씁니다. 뭐 전혀란 뜻일까? 전혀 아니다란 말잘 어울리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not의 강조라고 안 하고 부정어의 강조라고 했어. 부정어는 뭘 보고 부정어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같이 수업할 때내 안에 not 있다라고 몇번뭐몇 어떤 데서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얘기 한적 있어.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내 안에 not 있다. 너? 애니? 애니가 내 안에 not 있대요. 그렇게 애니가 언제 내 안에 not 있다고 그랬어? 내 안에 난만 있나 물음표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애니를 보고 내가 내 안에 난 있다고 한적 한번도 없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나요? 이런 거 표정도 그릴까요? 뭐 이런 거또 이런 거 이런 거 빈도 부사할 때 했던 것들, 수량 형용사 할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부정어라 그러고요.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을 땐 애도를 쓸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 약간 무슨 신호처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니들이 뭐가 떠오르게 계속 하는 게 있어. 그런 것들 해야지. 문법으로만 뭐 규칙만 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낫고요. 자, no, not at all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할 건 이게 뭐를 줄인 말이냐면 no, 나는 싫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나는 싫지 않다. I don't mind if you open the window at all의 줄임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 not 있죠? 그래서 not at all이라고 하는 겁니다. No, I don't mind if you open the window at all. 난 만약 네가 창문을 연다면 전혀 싫지 않다. 그리고 go ahead는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앞쪽이니까 앞으로 가라란 얘기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네가 하려던 대로 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우리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겠죠. Sorry. 뭐 no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yes 이러진 않습니다. Yes 이러면 어떻단 얘기가 돼버려. Yes, I do가 생략된 거고 do는 뭐 대신 왔으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yes, I mind죠. 그럼 yes, I mind 하면 무슨 뜻이 돼요? 그래, 난 싫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넌 내가 창문 열면 싫겠니? 그래! 난 싫어! 이렇게 거절하진 않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단 안 된다고 yes로 거절하지 않고요. 뭐 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어. May I open the window? 했는데 no!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좀 약간 사이코 같아 보인다 그랬어요. 내 창문 좀 내려도 될까요? 안 돼! 물론 뭐 급박한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Sorry but 이렇게 한다 했죠. I'm sorry but 거절할 때는 뭐 yes. 여기는 거꾸로 거절할 때 yes입니다. 근데 yes I mind. yes I do 하지 않고 Sorry but I have called.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because I have a cold 이렇게 붙여주는 게 거절할 때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do you mind if I 또는 do you mind doing으로 mind의 뜻이 꺼리다란 뜻으로 허락을 묻고 싫겠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아니 전혀 싫지 않아라는 부정적 표현이 허락이라는 거. 허락할 때 부정적 표현이 허락이고 그 다음에 yes와 같은 애들은 거절이 되는 건데 yes는 잘 쓰지 않고 sorry but 이런 다음에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자, 그 외에도 이거 let me come in 하고 같은 말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may I come in 할때 배웠던 거죠. may I come in, let me come in 하겠습니다. 이 앞에 1과에서도 내가 널좀 도와줄게가 뭐였어? Let me help you였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Let me help you 같은 표현. May I help you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is it alright? Is it alright? 괜찮겠니입니다. 괜찮겠니? 그러면 if I come in, 만약 내가 들어간다면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m I allowed? 이거 allow의 뜻이 뭐였더라? 허락하다죠. 근데 이렇게 be plus pp 했으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내가 뭐 받나요? 내가 허락을 받나요? 이 뜻입니다. 제가 허락 받는 건가요?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 To come in now. 지금 들어가는 것을 제가 허락 받는 건가요? Am I allowed? May I come in now? 뭐, do you,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 자리에 얘를 그대로 놓으면 얘 때문에 안 돼요. 만약에 let me open the window 이랬어. let me open the 얘 대신에 이게 지금 뭐 이게 비슷한 표현이라고 배웠자 지금. let me open the window랑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이 자리에 let me open the window라고 했는데 no 나대로는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Let me open the window 이랬다 만약에 Let me open the window 했을 때 허락할 때는 Yes, you 뭐 Yes, you can 뭐 이런 식으로 해요. Yes가 대답이 이렇게 허락받았을 때는 Yes가 대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s it alright if I come in? 괜찮겠냐? 만약 내가 들어가면 했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Yes, it is가 허락이야 이건. Yes, it is alright이니까 괜찮다라는 뜻이고 alright 대신 쓸수 있는 건 OK가 있죠. Is it okay? Is it alright?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허락을 받는 건가요?니까 이것도 허락할 때는 뭐가? Yes, you are가 허락하는 표현이겠죠. 여기에 대한 no라고 하면 허락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 너는 허락받는다. 그래, 괜찮다. 넌할수 있어. 근데 얘는 너는 싫겠냐고 물었으니까 아니 싫지 않아 이게 허락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빠트린 거 있나? 없는 것 같아. 팝퀴즈 풀어봅니다. 1번 I want to see the movie Avengers. 나는 요 영화 어벤져스 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What makes you want to see? 이시겠죠.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싶도록 만들었니? 이런 뜻이니까 I like Marvel comics. 나는 마블 만화를, 코믹스를 좋아해. 그래서, What makes you want to see? 하고 같은 말은 뭡니까? Why do you want to see? 이시겠죠. Why do you want to see it? What makes you want to see it?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want의 형태는 문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너의 폰을 사용한다면, if I use your phone. 그랬더니, 여기에 not at all이죠. 그러니까 no, not at all. Here it is. 여기 있다. It은 my phone. 대신 왔겠죠. 근데 여기에 it을 my phone으로 썼을 때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아직 남은 문법 중에 도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is my phone 대신 왔을 때는 is 사용됐을 땐 here it is야. 근데 my phone이 그대로 사용됐을 때는 here is my phone 해야 됩니다. 내폰 여기 있어. here is my phone. 그거 여기 있어. here is it 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here 아까는 is it의 순서였는데 here is my phone이었는데 도치됐을 때는 here is it 하면 묻는 느낌 들기 때문에 here is my phone이 here it is로 바꿔야 된다는 거 나중에 도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o 나대로 일단 또 do you mind if I use your phone은 뭐하고 똑같은 표현? 너는 싫겠니? 뭐하는 거 너의 폰 사용하는 것이니까 using your phone 하고 갔죠. mind는 동명사만을 좋아하니까 Do you mind using your phone? Do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울 것 조금씩 예고편 떡밥 좀 뿌리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It's hard for me to do it. 여기 있어. It's hard for me to do it.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힘들대죠? 누가 뭐 하는 것은 내가 그거 하기는 힘들어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러면서 뭐 여기서 이제 뭐 배웠던 거 배워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보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죠. 그쵸? 그럼 이거 배울 때 뭐도 배웠냐면 이것도 배웠어. 같이 배웠죠, 같이.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답니까? 친절하네죠?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런 얘기 해주는 건참 친절하고 그런 얘기 해주다니 참 친절하구나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우리가? 가주어라면서 배웠죠. 그래서 그럼 진짜 주어 어딨어? 여기 있네. 그거 하는 것이 어떻다? 힘들다. 누구한테는? 나한테는. 이것도 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쵸? 그러면서 얘를 보면서 뭐라고 배웠더라?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그쵸? 어떨 때 of를 쓴다? 자, 이 문장은 I am hard to do it이 안 되죠? 그쵸? 하지만 이 문장은 뭐가 되기 때문에? You are kind to say so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you are kind란 내용이죠. 하지만 I am hard. 나는 힘들다가 아니죠. 그거 하는 것이 힘들다죠. 나는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 나는 힘든 사람이야? 아니면 그거 하는 게 힘든 거야? 네가 친절한 거야? 그거 하는 게 친절한 거야? 이건 네가 친절한 거고 이건 그거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쓰고 배웠죠. 그러면서 예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갑자기 왜 하느냐? 자, to 부정사만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겠어요? to 부정사가 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얘가 뭐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동사는 문법적 동사는 아니지만 의미적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주어가 아닌 의미적인 주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보세요. 얘 동명사잖아. 얼마든지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사죠. 그럼 여기다가 이 말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Do you mind my using your phone?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고 이번엔 뭐라고 곧 배우겠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러면서 곧 배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떡밥 좀 뿌려드렸고요. If I use your phone은 mind 뒤에서는 Do you mind my using your phone?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이거는 넣지 않으면 생략 가능하겠죠. 내가 쓰려고 하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누가 쓸 건지 이 말을 듣고 있는 B가 아니까 됐습니까? 이 말을 하는 A가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 배웠던 것들 뭐
이제 why do you 하던 걸 what makes 하는 거 만나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may I 하는 걸 do you mind 하면서 만나보게 될 예정이에요. 오케이. 일단 할까? 뭐늘 하던 방식대로 할까요? 이거 표현 대화 셔플 걸려 있구나? 셔플 걸려 있네. 리스닝 스픽 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이 한국 방문한 첫 번째냐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라는 사람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 마이크입니다. 그럼 이번이 첫 번째냐 하고 싶으면 이번이 첫 번째냐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Is this 묻겠죠. 그렇죠? Is it your first time? 이죠. Is your first time? First time은 first time인데 뭐한 first time? 투 비짓 코리아 마이크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s this your first time? 이 대신에 this를 써도 되겠습니다. Is this your first time?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물어보겠죠. 그렇죠? 뭐 위에 답이 다 있는데 대답 못할 사람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엔 뭔 얘기도 할 거냐? 얘 대신에 to visit 대신에 쓸수 있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죠. 그렇죠?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좀 요구사항이 좀더 많은 애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애 있죠. 그러니까 얘가 to visit 하는 짓이 그 짓이니까 그 짓하고 똑같은 뭐가 있죠. 그렇습니까?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이랬더니 처음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yes, I am은 아닐 거고 is it이라고 물었으니까 yes, it is 이겠죠. 그렇습니까? 맞나?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뭐쭉 나오죠. 그쵸? 앞에 그렇게 물었으니까 it is 뒤에 그런 말 생략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항상 빈도 부사 들어있고요. 무엇을 한국에 오는 것을 뭐 해왔다. 이 원했다는 표현은 우리말에 없는 시제를 사용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해왔다는 뭐예요? I have wanted죠. 그쵸? 근데 I have wanted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얘를 집어넣어야 돼. 그쵸? 이게 무슨 부사고 빈도 부사고 빈도 부사가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죠? 그럼 I have wanted에다 not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니까 always의 위치도 거기겠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아 이런 게쭉 들어있구나. 그러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원해왔다. I have를 줄이면 I've always wanted 하면 되겠죠. I've always wanted 무엇을? To come to Korea. 아, 서울이네요. 한국이라고 써놨네. 몽텅구리가. 좀 미안합니다. 좀 이따 고쳐놔야 되는데. 서울에 오고 싶어 했대요. 자, 여기 I've always 뭐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 뭐 이런 것들 뭐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 뭐가 생겼냐? 그 다음에 여기 come to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있죠. 맞습니까? 네, 앞에서 나왔잖아, 그렇지? come to 대신 쓸수 있는 거. 서울에 오는 것이란 말은 서울을 뭐 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서울에 오고 싶어 했어. 그럼 항상 서울에 마이크는 뭐 하니까 이름도 마이크니까 외국 사람 같은데 항상 한국에 오고 싶었다고 얘기하니까 왜 오고 싶었는데 이러겠죠. 그렇죠? 뭐 묻기? 다음 대화는 이유 묻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여기 오도록 만들었니? 왜너 여기 왜 왔니?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만들었니? 시제가 뭐겠어요? makes 메이드 해도 되겠죠. 무엇이 만들었니? 누구를? you를 뭐 하도록? come here 하도록. what made you come here? 됐습니까? 같은 표현 우리가 알아두면 뭐 쉽죠. 그렇죠?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냐? 왜 여기 왔냐 이 말이니까. 너는 여기 왜 왔냐? 무엇이 너를 여기 오게 했냐? 같은 표현이죠.
이유를 물었으니까 이유를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뭐 because 이런 거할 수도 있고, 뭐안쓸 수도 있고, 그냥 쭉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보이죠? 뭐뭐에 푹 빠지다. 그쵸? 나는 한국 TV쇼에 푹 빠졌다.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누구는, 저는 난리 났네. 저는 무엇을 그 장소에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할 수도 있고, 뭐 계획 말하기고요. 오케이. 장소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장소.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만,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내가 TV에서 봤었던 장소들에 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TV에서 봤었답니다. 그러면 그 장소들이 달고 들어가요? 걍 들어가요? 이, 그 장소들이란 말이 선행사이고, 뭐, 들어갈 때, 오케이. 여기에 봤다 했으니까, 어딜 봤어? 무엇을 봤어? 응? 이 장소들이란 말이 여기 들어갈 때이 보다라는 동사에 목적으로 들어가 아니면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서 들어가야 돼? 뭐야? 어? 오케이. 그래서 난 한국 TV쇼에 한국의 TV쇼죠. 그러면 I'm really into죠. I'm really into. 난푹 빠졌어. Korean 해야 되겠죠. Korean TV shows 하면 되겠죠.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관심 표현하는 거죠. 푹 빠져 있는 거. What are you really into?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그래서 뭐 나는 계획 말하는 거 되게 많은데 여기 뭐 썼나? 아, going to 쓸 모양이죠. 그럼 갈 계획이니까 I'm going to go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go to 어디? The places죠. Places는 places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무슨 시제에 봤어요? I saw겠죠. I saw. TV에서 on TV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I'm going to go to places I saw on TV.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거 대신 뭐 앞에 일과에서 나왔던 거야. 그렇지? 계획 말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없어졌냐라는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이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이 뭐였더라?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 더 places I saw on TV. 됐습니까? 그럼 난 뭐에 푹 빠져 있다 표현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그다음 뭐 즐거운 시간 보내라 뭐 많죠. 뭐 enjoy yourself도 있고 뭐 여기처럼 have fun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죠. have a good time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대화가 끝이 난것 같네요. 첫 번째 대화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일단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자 이름은 나오면 남자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둘의 관계가 뭘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오면 뭐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가본 사람들은 입국 심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입국 심사 할때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하겠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여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는 한국을 방문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이티브야, 투어리스트야, 투어리스트죠, 트래블러죠, 그렇죠? 여행자죠. 여자가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이랬죠.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라 그래요? Yes, it is.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건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서울. 서울에 오고 싶어 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서울에 오고 싶어 했냐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What makes you come to 서울? 또는 to Korea 이런 거죠. What makes you come to 서울? 그랬더니 나는 한국 TV쇼에 푹 빠져 있다는 표현이죠. 난 한국 TV쇼에 푹 빠져 있다. 뭐였어요? I a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계획 말하기 뭐라고요?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됐습니까? Okay, have fun.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visit Korea 대신 쓸수 있는 건? 누가 뭐한첫 번째?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거. 그쵸? 얘가 맞냐, 안 맞냐? 그렇잖아.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유 비짓 코리아 퍼스트 타임입니까? 처음으로가 뭐야?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이죠. 그러면 first time이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되죠. 그래서 뭘 써야 된다? for which를 써야죠. 배웠잖아.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됐습니까? 그래서 is it your first time for which you visit Korea, Mike? 뭐도 first time이니까 for the first time이니까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그래서 이거 for that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알죠. for that은 안 되죠. 관계대명사 that은 그냥 that 앞에 전치사 못 온다가 아니라 했어. 관계대명사인 that은 앞에 전치사가 못 온다. Is it your first time for which you visit Korea, Mike? 그 다음 visit 대신 쓸수 있는 건 you come to겠죠. Is it your first time to come to Korea, Mike? 그쵸? Yes, it is. 뒤에서 했던 말.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겠죠. 그쵸? Yes, it is my first time. 첫 번째예요. 여기에 yes I am 이러면 안 됩니다. yes I do도 당연히 안 되고요. yes it is야 is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대답해줘. 그리고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원해 왔습니다. I've always wanted to visit 서울이죠. 서울 방문하는 것을 서울에 오는 것을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come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그러니까 to가 필요하죠. 하지만 visit은 타동사니까 visit to Korea 하면 안 된다 했죠.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그 문제를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맞습니까?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시리즈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죠.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Visit Korea, Visit 서울입니다. 자, What makes you come here?는 뭐 같다? Why? Why? Did가 낫겠네요. Why did you come here? 왜 여기 왔냐 이 말이죠. Why did you come here? 여기 왜 왔어? 됐습니까? 그래서 come here 한 이유 묻기는 What makes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여기 왜온 거야? Why do you come here? 해도 되는데요. 좀더 이게 좀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뭐, Why do you come here? 했다고 누가 틀렸다고 하긴 않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뭐, 코리아 안 하는 건다 아실 거고요. 뭐에 푹 빠져 있으면 Korean TV 쇼에 뭐가 있는 거야? 흥미와 관심이 있는 거니까 I'm really into 대신 쓸수 있는 건 I a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TV shows. 그쵸? I enjoy 뭐? I enjoy watching TV shows. 이런 것도 다 되겠죠. I like Korean TV shows. 맞습니까? 기호 말하기죠. 좋아하는 거 말하기. 또는 뭐 Korean TV shows are my favorite.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다양한 표현들. 푹 빠져 있는 거 좋아하는 거 표현할 때 여기서 이제 새로운 표현 be into 배웠습니다. 뭐에 빠져 있다. I'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TV shows. I really like Korean TV shows. 그럼 계획 말하기죠. I'm going to go. 근데 이게 확실하게 갈 계획 다 세워져 있어. 모든 게다잘 계획된 미래야. 그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I am going to the places라고 진행형으로도 미래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I'm going to the place. 나는 난 그럴까 생각 중이면
그럴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이면 I am thinking of going to the places. I am considering going to the places. 뭐 이런 것도 일과에 다 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I have plans를 썼다 치자 그러면 I have plans. 난 계획 갖고 있어. 계획은 계획인데 뭐할 계획?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이런 거 되겠죠. Plans 뒤에 나온 to go to는 형용사예요. 그죠? I have plans to go. 갈 계획. 그런 것도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자, 선행사인 the places가 달고 들어가, 겸 들어가. I saw the places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인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Which I saw on TV. 봤던 시제는 과거니까 saw를 써야 되겠죠. 여기에 them이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 그래? 좀비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Found 여기 있습니다. 내용 파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 처음 방문한 사람 이름은 뭔데? 마이크인데. 그렇죠? 한국에 와서 다른 도시는 안 갔고 일단은 어디에 있다 확실하게 있는 건 지금은 현재 서울에 있는 거죠. 한국에 서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한국에 너무너무 그동안 쭉 서울에 오고 싶어 했다는데 오고 싶었던 서울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뭐다? 코리안 TV쇼에 푹 빠져 있고요. 됐습니까? 뭐 러닝맨 뭐 이런 거 보고 뭐 저기 한번 가봐야지 뭐 저기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러닝맨 게임 해봐야지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닝맨 안 보는데 외국 사람들 아직도 러닝맨 열심히 보나 봐요. 그래서 러닝맨이 안 끝나네요. 뭐 하여튼 그렇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얘가 한국에 와서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TV에서 봤던 장소들을 방문할 계획이고 얘는 이제 그 왔다가 어떤 인상 받겠다? 한국 사람들 한국 어디 놀러 가면 줄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장소에 가면 뭐 맛집 뭐 이런 데 가면 번호표 받고 막 엄청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예. 뭐 그렇고요. 뭐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What makes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왜 여기 왔냐? 이유 묻기였습니다. 그 외에 뭐첫 번째냐, 두 번째냐? 여기에 투부정 이거 응용 이거 패턴이에요, 패턴. 이걸 막 바꿔 끼우면 뭘 해본 첫 번째냐는 표현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 뭐 피자 만들어 본첫 번째냐, 자전거 타본 첫 번째냐. Is this your first time to ride a bike? 뭐 이런 식으로 패턴 영어. 첫 번째 경험인지 물어보는 표현.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은 뭐 그렇고요. 이유 묻기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뭐에 관심 표현하기가 있고 일과에 나왔던 계획 말하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몇 가지 문법적인 것들, 뭐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경우, 형용사적, 투부정사, 형용사적과 관계사절 이런 것도 있다. 근데 관계사절은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 부사 쓸 자리인지 선행사를 집어넣어 봐라. 이런 얘기들 쭉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또 이유 묻겠죠. 4월은 최악의 달이야. 그렇죠?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급 표현이라 그럽니까? 최상급 표현이라 그러죠. 그렇죠? 오케이. 이 과에서 뭐가 나올 본문을 내가 지금 요새 쭉 분석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 말고 비교급 표현으로도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자, 4월은 최악의 달이다. 1년 중에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비교급으로 표현하면, 더 좋지 않다. 이런 말로 바꾸면, 4월은 그 어떤 달보다 더 좋지 않다. 이렇게 해도, 4월이 제일 안 좋은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원급을 표현해서 4월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 어떤 달도 4월만큼 배드하진 않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그쵸?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뭐그 어떤 달도 4월보다 더안 좋진 않아. 4월만큼 좋지 않은 달은 없어. 이런 것도 전부 다 4월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왜 알아야 되느냐? 이 표현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수 없는 걸 고르라고 여러분들 자꾸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년 중에서라는 표현은 뭐더 이어죠? 뭐더 이어? In the year인가요? Of the year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1번이고요. 아, 2번이고요. 그래서 누가 April. 자, 최악이니까 최상급이니까 뭘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April is
worst는 worst인데 그냥 안 쓰고 더 worst month 하겠죠. April is the worst month. 1년 중에서 of the year. 됐습니까? April is the most worst month of the year. 최상급 표현. 최상급은 더 좋아하죠. 뭐, 요 표현, 여기에 in이냐, on이냐, 뭐냐, 이런 전치사. 1년 중에서 할 때는 of the year입니다. 이런 표현은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두는 게 좋죠. 오케이. 자, 그럼 4월이 나는 좋은데, 아, 1년 중 제일 싫어 이랬어. 그럼 이제 뭐가? 4월이 싫은 뭐가 궁금하겠어? 이유가 궁금해서 또 이유 묻는 거죠. 왜 그런 말 하니가 나오겠죠. What makes you say that? 뭐, so? 이런 거겠죠. 뭐가 만드냐? What makes? 누구로 하여금? 목적어? You로 하여금? 뭐 하도록? Say. 되실 것 같네. Say so네. What makes you say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why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ay는 목적으로서 어떤 덩어리 좋아하더라? say는 목적으로서 know라든지 think라든지 이런 애랑 같은 형태를 좋아하죠. 그렇죠? 이 뒤에 뭐가 오는 거 좋아요? I think that I know that he said that. 그래서 이 소는 뭐 대신하냐?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소는 뭐 대신 왔다고?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대신 왔죠.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어우, 소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쵸? 소나 that, 이거 that 쓸 수도 있죠. 소나 that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What makes you say that you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할 뻔했어요. 아이고, 고맙죠.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say라는 동사는 that절을 좋아합니다. 겉만드는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왜 4월이 최악의 달이라고 말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이제 뭐 뻔해요. 뭐 지금 요즘은 여러분들 뭐 4월 뭐다 지나가고 그렇죠. 코로나 덕분이죠. 코로나 덕분인가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네, 지금 좀 열심히 중간고사 때문에 시험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오죠. 있습니까? 자, 꽃이 피다라는 동사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였죠. 꽃이 피다는 뭐였습니까? 블룸이죠, 블룸. 그렇죠? 근데 진행형으로 표현해놨죠. 꽃들이 피고 있는 중이다. 좋은 일이 있는데. 꽃이 피고 있는데 실내에 있어야 된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건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러나야. 그러나네. 근데 여기 그러나 빼고 여기다 뭐 넣어도 되는 거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러나 나는 실내에 있어야만 한다. 뭐 말하기? 의무 말하기죠. 의무 말하기. 뭐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 의도. 왜 시험 공부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꽃들이 피고 있는 중이다. Flowers are blooming 하면 되겠죠. 그러나 but 나는 있어야만 한다. I have to stay 어디에? Inside. Indoors. I have to stay inside. 왜? To study for the For my exams 했죠. Flowers are blooming. 꽃들이 피고 있어. But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일단 진행형 시제 보이고요. But 빼고 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 하겠고요. Have to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있죠. 그다음에 뭐 stay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질문에 뭐 stay calm 할때 stay의 뜻하고 stay inside 할때 stay의 뜻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stay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stay는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to 앞에 뭘쓸 수가 있죠? 어떤 두 글자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 to 앞에 쓸수 있는 두 글자는 뭔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이 표현을 주어 동사를 넣어서 주어와 동사를 넣어서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죠. 그치, 강아? 뭐 어떤다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주어 넣어볼까?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난 알겠어. 저 알겠다는 표현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상대방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아니면 네말 들어서 알겠다야?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알겠는데 뭘 알겠냐면 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건 내가 알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알겠다는 I know야, I see야. 오케이. I know. 그러니까 무엇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What? 그 다음에 물어야 돼. 묻는 느낌 들어야 돼. 묻지 않는 느낌 들어야 돼. 응? 여기 묻는 느낌 들어야 돼. 묻지 않는 느낌 들어야 돼. 어? What 뒤에 묻는 느낌 들어야 돼요. 묻지 않는. 와, 그것도 대답 못 해주나? What do you mean? 그렇습니까? I know what you mean. 이게 뭐 하는 놈일지 물어보겠죠. 그렇죠? 몇 가지 배웠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렇죠? 둘중 뭐냐 이런 거. I know what you mean.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거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거라면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못 바꿔 쓰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끝났네요 대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1년 중 최악의 달이다. April is the worst month였죠. Worst의 원급은 뭐예요? Worst의 원급은 뭐예요? Bad죠. 그쵸? Bad의 비교급은? worse였죠. bad, worse, worst였죠. 나쁜, 더안 좋은, 최악의.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What makes you say so?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한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가 뭐 대신 왔는지 얘기했습니다. so는 앞문장 전체 대신 왔습니다. 그럼 앞문장 전체를 say의 목적어가 되려고 그러면 that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Flowers were blooming, but I have to. 내가 해야만 하는 행동은 뭡니까? stay 해야만 하는 거죠. 어디에? inside에. where to study for the exams? I know what you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at makes you say so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왜 그런 말 하니니까 why do you say so 하고 같은 뜻이죠.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Why do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Why do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so? say의 형태에는 문법적인 이유가 있죠. to say 하면 안 된다. saying도 안 된다. Flowers are blooming, but I have to study. 의무 표현하는 거죠. Must study 이런 게 있죠. Must하고 have to는 같지만, not을 넣었을 땐 달라진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I must stay. Stay 뒤에 insid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stay의 뜻은 뭐가 되고, 머물다가 되고, stay calm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calm의 뜻이 어떤 침착한이니까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비동사 써도 되는 거죠. 머물다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란 뜻이죠. 여기서는 머물다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어디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기 때문에 실내에만 있어야만 돼. Corona is blooming, but 코로나 is blooming, so I have to stay inside. 하면 되겠죠.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있는 중이야. So I have to stay inside. 됐습니까? 자, to study for my exam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려고. 그 다음에 또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설명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었죠? I'm happy to meet you. 감정의 원인. 그렇죠?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doctor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그는 자라서 닥터가 되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 다음에 뭐 만드는 경우? 어찌어떤을 만드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뭐 만들기 쉬운 easy to make 하면 되겠죠? 그래서 easy가 어떤이고 얘가 어찌죠? 어찌어떤 만들기 쉬운. 그렇습니까? 스파게티는 만들기 쉽다. 스파게티 is easy to make. 하면 되겠죠. 라면 is easy to make. 라면은 어찌 어떻다고? 만들기 쉽다고.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었고, 그 중에서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니까 이 to 앞에 뭘쓸수 있다?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죠. in order to study for my exams. so as to study for my exams. 그리고 얘가 무슨 뜻이니까 이 주어 동사 노브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study for my exams 해야만 하기 때문에니까 뭐도 돼? Because I have to study for my exams 하고 같죠. I have to stay inside because I have to study for my exams.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인 건다 공통점이죠. Why do you have to stay inside? 그래서 to study for my exams란 대답 듣고 싶어. but에서 뭐이 앞에 없다 치고. 그래서 to study for my exam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do you have to stay inside라고 물으면 되겠죠. have to를 묻고 싶으면 do를 사용합니다. not을 집어넣었을 때 don't have to 하듯이. 너는 왜 실내에만 있어야 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Why do you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하기 위하여.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I know what you mean. 그래서 이 what은 둘중 뭐예요? 둘중 뭐예요? 당연히 관계사죠, 관계사. 난 알겠다. 네가 말하려고 하는, 자, 여기에서 해석은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니까? 무슨, 무엇, 의문사도 아니에요. 관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관계사란 얘기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고,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고, 나는 그걸 알겠단 말이죠. 그거는 그건데, 누가 뭐 하려고 하는, 네가 말하려고 하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다. I know what you mean. I know the thing that you mean. 그리고 mean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mean의 의미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mean의 의미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mean의 뜻을, mean이라는 단어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좀 서로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무례한, 버릇없는 이런 뜻도 있고요. 평균 이런 뜻도 있습니다. mean temperature 이러면 평균 기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means가 되면 수단 방법이란 뜻도 됩니다. 좀 지랄 같은 애예요, 얘가. 그리고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의미하다라고 알고 있죠, 의미하다. 근데 이게 mean이 무슨 뜻도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같이 뭐 어디 가다가 내가 모르고 뭐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해갖고 친구 뭐 발을 밟았어. 그럼 이제 또뭐 I'm sorry 이렇게 뭐 일단 사과하겠죠. 그러고 나서 I didn't mean t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idn't mean that. 그럼 뭔 뜻이냐? I didn't mean that 하면 난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이런 뜻이야. 내가 의도했던 일이 아니야.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뜻으로 mean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mean의 뜻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됐습니까? 뭐 의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what you mean의 뜻은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뜻인데 네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얘기해서 다 설명했어. 알게 됐으니까 난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이 what에 대해서 있죠. 이 what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고했는데 이게 의문사냐 관계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what을 보고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낼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하겠지만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이렇게 막 시험 잘 치는 거에 막 이렇게 좀 열심히고 선생님들한테 가갖고 막 물어보고 이런 거 전혀 거리낌 없어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막 눈치 없이 막 수업 끝내야 되는데 자 질문 있는 사람이 막손 번쩍 들고 선생님 막 물어봐갖고 빨리 수업 못 마치게 하는 이런 애들 있죠. 발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들 한 명씩 있죠. 그쵸? 그런 애들이 분명히 뭘할 거냐면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들한테 가갖고 뭐 하냐면 이 what 뭐 하는 건지 다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관계사예요? 의문사에서 막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런 문제 안 냈으면 좋겠는데 낼 수도 있어. 내가 뭐 여러분들의 뭐 여러분들 보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갖고 이거 뭐 이거 아무래도 나올 것 같으니까 물어봐라 이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모르겠으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이 문제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니까 아, 참. 그럼 이거 여기 응용할 수 있겠네. 여기에 what makes you say so 대신에 why do you say so를 쓸 수도 있다 했죠. 근데 얘 대신 쓸수 있는 게또 뭐냐면 무슨 뭐가 있냐면 what do you mean도 있네요. 그렇죠?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 뜻이니까. 그렇습니까?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애들이 What do you mean? 무슨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얘는 직접 의문문. 얘는 뭐처럼 보인다? 간접 의문문처럼 보이죠? 여기가 이 속에 속 들어가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근데 얘는 간접 의문문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겠다 했으니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만약에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했으면 여기 I don't know겠고 이건 이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여기에 don't만 넣었을 뿐인데 얘는 뭐로 바뀌었어? 아까는 관계대명사는 이번에는 의문사로 바뀐단 말이야. 뭐하고 합친 거기 때문에 I don't know 더하기 what do you mean 한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뭐 짚고 가기 때문에 뭐 천천히 꼼꼼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고요. 엄마야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 자, 그래서 전체 내용 파악은 지금 시험 공부해야만 하는 애는 보이에요, 걸이에요? 보이죠? 그렇죠. 뭐 걸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보이의 의견을 얘기했어. 보이의 의견은 몇 월달이 제일 안 좋다? 4월달이 제일 안 좋은데 그러면 시험은 4월달에만 치나? 아니잖아. 그렇죠? 뭐 6월 말이나 7월에도 치고, 그렇죠? 뭐 9월이나 10월에도 치고. 11월이나 12월 초에도 치자. 근데 왜 하필이면 걔들을 빼고 4월이 제일 싫대요? 그렇죠. 꽃은 피고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얘는 꽃을 좋아하는 애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겠다? 얘가 좋아하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겠어? 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여기 4월이 제일 싫다 그랬는데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 즐기지 못하니까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도 단풍놀이 좋아하겠어, 얘가? 얘가 만약에 단풍놀이 가는 거 좋아하면, 몇 월달이 싫다 그러겠어? 9월이나 10월달이 제일 싫다 그랬겠지. 그쵸? 근데 4월이 제일 싫다고 한거 봐서, 얘는 좋아하는 계절이 4월이라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꽃은 피는데 나는 못 가. 됐습니까? 집 안에만 있어야 돼. 실내에만, 학교 안에 있든지, 뭐, 학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갖고, 벗을 뺀다면, 벗 빼고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Although flowers are blooming이죠. 비록 꽃은 피고 있지만, I have to stay. 뭐, 해부가 이상해졌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싫어하는 이유는 꽃은 피지만 저 중간고사 시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자애는 뭔 소리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뭐를 표현한 거야? 뭐를 표현한 거야? Sympathy를 표현한 거죠. 그렇죠? Sympathy가 뭐예요? Sympathy가 뭐겠어요? 동감이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too. 이 말이죠. I think so too. 여러분 옛날에 I think so too 배웠으면 이제 그거랑 비슷한 표현 I know what you mean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여기까지는 이유 묻고 답하기였어 이유 묻고 답하기였으면 두 번째는 뭐였더라? 허락받는데 싫어하니라 그러면서 허락받는 표현이 나올 예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일부러
뭐 제가 원래는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제가 채널 좀 바꿔도 될까요? 이건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니까 Dad, 넌 싫겠니? 만약 제가 내가 채널을 무슨 시제에 바꿀 예정이야? 미래 시제에 바꿀 예정이지만 절대 만약 라면에 윌러치 마. 그래서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하면 되겠죠. 만약 내가 체인지 한다면 If I change TV the channel 했네 그냥. Do you mind if I chan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I change 대신 쓸수 있는 표현 아까 얘기했죠.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너는 싫겠니? 채널 바꾸는 것이 싫겠니? 뭐 내가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얘기했어요. 그 형태로 썼을 때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미상에 뭘 쓰면 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 전혀 싫지 않아. 너 나래 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 나래 롤은 뭐 해주는 말이었더라? No, I don't mind it. at all 대신 왔고 it은 뭐 대신 왔다 채널 바꾸는 것 대신 왔잖아 그쵸 mind 뒤에 채널 바꾸는 건 to야 doing이야 changing the channel 대신 왔죠 I don't mind changing the channel at all at all이 무슨 뜻이라고 전혀란 뜻이고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왔다 부정어인 not을 강조하기 위해서 왔다 했죠 오케이 Okay. 여기다가 뭐 그렇게 하렴이란 말을 네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하렴이란 말뭘 넣을 수 있었더라? 네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해. Go ahead. 앞으로 가라가 아니라 했어. 뭐 단어 뜻 그대로 해서 가면 앞으로 가라지 만 Go ahead 나래로 Go ahead. 그다음에 뭐 You may change the channel 이래 되겠죠. 나래로 You may change the channel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맙다 한 다음에 허락해줘서 고맙다 한 다음에 누구는 그것을 봐야만 한다죠. 의무 말하는 거죠. 난 봐야만 한다. 뭐 보통 보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다 할 때는 뭐 그거보단 이게 좀더 많이 쓰이죠. 네, 땡큐 머리고 있고요. 나는 봐야만 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좀 이거 썼겠죠. I have to watch. I need to watch. I must watch.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어떤 about 노래 하면 되겠죠. I need to watch a TV program about 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무 표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말고 쓸수 있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다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좀 얘기가 길죠. 의무 표현하는 건. 아유 많이 했다 그치? 그 다음에 노르웨이 why 하면 되겠고요. 예, 여기에 생략된 말은 왜 너는 봐야만 하니죠? 그쵸? 왜 너는 노르웨이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봐야만 하니? 그쵸? 근데 이거 뭐 묻기야? 이유 묻기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why 말고 W 시작하는 그걸로 해서 또 이유 물어볼 수도 있네요. 그쵸? 그렇잖아. 그쵸? 무엇이 뭐하니? 누구를 뭐하? 이거. 됐습니까? 무엇이 너를 그 TV 프로그램 보도록 만드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이유 묻기니까. 배운 거다 응용해 먹어야죠. 그쵸? 그랬더니, because,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르웨이에 대해 배우는 중이에요. 수업시간에 많이 봤습니다. 수업시간에 뭐예요? In the class야, in class야. 인더 클래스야, 인 클래스야. 고투 스쿨이야, 고투 더 스쿨이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뭐겠어? 인 클래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명사를 명사의 용도대로 사용하면 어나 더를 쓰지 않습니다. 자러 가다가 고투더 베드야, 고투 베드야. 침대로 가는데 침대를 자는데 쓴단 얘기야.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Well. 우리는 배우는 중이다. We are learning. 하면 되겠죠. About Norway. 그쵸? 언제? In class. 하면 되겠죠.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Class.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말해줘서 알겠죠. 상대방이 말해줘서 알겠으니까, I know야, I see야.
I see죠. 상대방이 말해줘서 알겠으니까. See. Okay. 뭐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네요. 허락받고 나서. Okay.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이겠죠. No, not at all. Thank you. I 봐야만 한다가 I have to. I need to watch. 보다란 TV 프로그램 같은 거볼때 watch 쓴다 했죠. watch TV로 얼마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건 이거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있냐, 뭐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ot at all이 아니고 yes 이랬다. 그래서 yes로 만약에 허락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꿔야 될까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Yes, 뭐 이랬다면 여기에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뒤에 생략된 말은 뭐 해줘서 고마운 거지. 누가 뭐 하도록 뭐 해줘서 고마운 거지. 누가 뭐 하도록 뭐 해줘서 고마운 거지. 누가 뭐 하도록 뭐 해줘서 고마운 거지. 내가 TV 채널을 바꾸도록 뭐 해줘서 고마운 거지. 허락해줘서 고마운 거지. 그치? 내가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를 뭐 어떻게 바뀌어서 넣으면 되겠네. 그치? 제가 채널 바꾸는 것을 허락하다가 뭐였더라? 그쵸? 내가 TV 채널 바꾸는 것을 허락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I have to watch. I need to watch. I must watch. A TV program on the way. Way, why?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유 묻는 거. 그러니까. So, well, we are learning about the way in class. Oh, I see.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할까? If I change the channel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라고요? Do you mind changing the channel? 거기다가 내가 바꾸겠다는 것까지 넣으면 Do you mind my changing the channel? 그래서 거기에 my를 보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Do you mind my changing the channel? 내가 바꾸는 것. 자, changing이 동명사라며. 그러면 명사에 앞에다가 그 명사를 소유하는 사람은 무슨 격으로 갖다 놔야 돼? 소유격으로 갖다 놔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때 뭐 정확하게 배우면 me도 가능합니다. Do you mind me changing도 되긴 돼요. 뭐 일단 원칙은 my changing the channel이고요. No, not at all은 I don't mind if you change the channel at all. 이 말이었습니다. I don't mind changing the channel at all. Changing the channel 하는 거 전혀 싫지 않아. 자, 근데 여기에 yes가 되고 싶으면 앞에는 중 1, 2때 배웠던 May I change the channel? 그쵸? 그 다음 내가 허락받나요? 앞에서 봤잖아. 내가 허락받나요? Am I allowed? 뭐 하는 것을 to change the channel? Am I allowed to change the channel? Yes, you are. 이러겠죠. Am I allowed라고 물었으니까. Am I allowed to change the channel? Yes, you are allowed to change the channel. 그 다음에, 괜찮나요? 괜찮나요? Is it okay? Is it alright? 만약 누가 뭐 한다면? If I change the channel, is it okay if I change the channel? Is it alright if I change the channel? 그 다음, 여기에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라면, 내가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let me change the channel. 이것도 가능은 하죠. 그쵸? 다만, 여기는 yes가 올 거라는 거. 됐습니까? May I change the channel? Yes, you may. Is it okay if I? Yes, it is okay. Is it okay라고 물었을 땐 yes it is겠죠. Yes it is okay. Let me change the channel. 바꾸게 해주세요. Allow me도 되겠죠. Allow me to change the channel. 됐습니까? 그래서 thank you. Thank you 뒤에 고마운 이유를 붙일 때 전치사는 for죠.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allowing me죠.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change the channel. 이 생각했죠.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allow A to do를 ing 만들면 되겠죠.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change the channel. I have to watch. I should watch. I must watch a TV program on the way. Why? Why do you have to watch죠? 자, have to를 의문 만들 때이 속에 들어있는 do 씁니다. 왜 너는 봐야만 하니? Why do you have to watch it? 하면 되겠죠. Why do you have to야? Why do you have to? 난 알고 지내왔다. 너는 알고 지내왔다. You have known. 너 알고 지내왔니? Have you known? 이죠. 얘는 have가 앞으로 나가죠. Have plus VP는. 나 집어넣는 것도 여기다 넣죠. 근데 have to를 have를 앞으로 보내지 마. do 씁니다. do. Why do you have to야? Why do you have to watch it?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have to 하고 have plus pp는 전혀 다르단 얘기하고 있어. 네? 어우, 허수아비들 진짜 앉혀놓고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 있잖아, 막 그, 뭐,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이 사람하고 스파링 상대하고 권투하면 별로 덜 힘들대.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샌드백 치는 거죠 샌드백 치는 거 그렇죠 샌드백 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막안 보이는 상대랑 막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진짜 힘들대요 그렇죠 뭐 진짜 사람이랑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것 같고 뭐 이런 막 상대방의 눈이나 뭐 이런 거막뭐 손동작 이런 거 보면 알잖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것 같아 이 가만히 있잖아 막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얘가 뭐저뭐 얘가 뭐 아픈지 뭐안 아픈지 뭐알 수가 없잖아 샌드백 그치?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지 애들이 아는지 뭔지 모르겠어. 수민이는 그래도 나름 좀 대답을 하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안 들린다, 야. 너는 대답하는데 맨날 뒤 거꾸로 대답하니까. 요즘 조용하기로 했고. 오, 원래 조용하고. 그쵸? 샌드백이야, 샌드백. 얘는 그거야. 얘. 오른손. 제가 분명히 오른손으로 때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왼손 때리는 뭐 이런 뭐 이상한 상대야. 수민이는 이러고 있어. 에이 이러고 있어. 가만히 있고. 제가 분명히 오른손 때릴 것 같은데 왼손 막 날라오고. 수민이 막 이러고 있고. 내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뭐한 놈은 이러고 있지. 한 놈은 이럴 것 같은데 이러고 있지. 한 놈은 에이 이러고 있지. 내가 늙는다 늙어 니들 수업하면. 늙어라 늙어 뭐 이런 표정인데 자왜 why 일단 기본적으로 why do you have to watch 해서 why do you have to watch인데 이게 무엇이 너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니 보게 만드니죠 그래서 what makes you watch a TV watch the program watch it 하면 되겠죠 그냥 줄여서 앞에 아, 어차피 나와서 what makes you watch it 왜 보려고 하니 오케이, 수업 시간에 알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대화를 정리하면 저 여자애는 저 아빠랑 같이 TV를 보다가 뭐 하고 싶어 하는데 TV 채널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쵸? 뭐 아빠가 지금 막그 뭐야 그 토트넘 별로 안 좋다 그랬지 저쪽 뭐 요새 축구 안 해서 심심하겠다 그치? 저 축구 막 보고 있어 저 집에 가면 아버지 축구 잘 틀어놓고 계시잖아 아닌가요? 아버님들 주로 뭐 보세요? 예능? 스포츠? 승민이나 어머니, 아니 아버지는 주로, 아, 채널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엄마야, 아빠야? 엄마다. 그러면 드라마가 계속 틀어져 있나요? 아니다. 그럼 뭐 보시는데? 예능? 주로 뭐 보세요? 채널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로 뭐 보세요? 막 계속 TV 속에서 막 웃음소리가 계속 납니까? 잘 모르겠다. 요새 수민이 같이 TV를 안 보는 거야. 집에 채널 선택은 누가 갖고 있어요? 네가 갖고 있어. 와, 주로 뭐 봅니까? 축구를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뭐 누구 뭐 아무개 경기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만 맨날 보고 있겠네요. 요새. 자, 하여튼 같이 TV를 보다가 여기 여자애가 뭐 바꾸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바꿔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빠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안 돼! 나 TV 봐야 돼! 막 이러지 않고요. 우리 아빠 같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렴 이랬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부탁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대한 뭐 그러니까 틀림없이 뭐10몇 번이요? 13번인가 이거? 15번인가? 그 있지 그치? 재미없는 채널 생전 안 들어보는 채널 1로 시작하는 거기 그쵸? EBS 들었겠죠 그쵸? 됐습니까? 노르웨이에 대해서 보고 봐야 된다 그랬고 보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와, 얘좀 되게 그이 여자애 좀걔 같지 않냐? 그 니네 학교에 그 수업 자 이제 수업 마칠 건데 질문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했을 때손 드는 사람 같지 않니? 그쵸? 노르웨이에서 배운다고 막 TV 프로그램에 찾아갔고 요새 누가 TV를 봅니까? 저 유튜브 보고 있지. 옛날 대화네 이거. 한 30년 전 대화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튜브로 보면 되죠 요즘. 유튜브에 그냥 노르웨이 지금 딱 끝날 텐데 그치. 맞습니까? 그럼 아빠는 아빠 거 보고 난내거 보고 저 각자 뭐 대화 단절 돼갖고 같이 이제 노르웨이에 대한 TV를 보면서 같이 대화도 할수 있을 텐데 그치.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각자 자기 거 보고 있죠. 좋아지는 건가요, 세상이?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아빠한테. 아, 그러니까 TV 선택, 채널 선택권에 대해서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같이 앉아서 TV를 안 보는구나. 각자 유튜브 보고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마찬가지 허락받고, 그 다음에 허락해주겠다는 건데요. 뭐, 일단, 너는 싫겠니? 만약 내가 창문을 연다면 뭐 그래서 뭐 제인 불렀고요. 너는 싫겠니? Do you mind겠죠? 만약 내가 연다면 여기 will 절대 넣으면 안 된다 했어. If I will open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If I open the window 합니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마찬가지 if I open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Sorry, but I have a cold죠. Sorry, but I have a cold. 뭐 cold가 뭐 감기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오케이, 코로나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미안, 나는 코로나에 걸렸어. 말하면 도망갈 텐데. 그 다음에 오늘 꽤 바람이 분다. 자,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휘적으로 알아야 될건이 꽤라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꽤라는 표현은 한두개 정도가 있죠. P로 시작하는 거하고 Q로 시작하는 거하고. 그리고 Q로 시작하는 건 마르고 닳도록 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날씨를 얘기하니까 시작은 아무 뜻없는 녀석으로 시작하겠죠. And 있을 거고요. And 아무 뜻없는 it's 꽤 pretty windy today 하면 되겠죠. It's pretty windy today. Sorry, but I have a cold and it's pretty windy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 콜드에 대한 얘기 알 거고요. 잇에 대한 얘기, 잇이 뭐 대신 왔냐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 바보예요. 이게 뭐 대신 왔어요 하면 되겠고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창문 열어도 된댔다 안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유가 감기 걸렸고 바람이 꽤 불어. 오늘 바람 꽤 엄청 불더라. 오케이, 좋아,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거절해도 아무 문제 될거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감기에 걸렸다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너는 원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너는 약간의 뜨거운 차를 원하니? 그 다음에 그것이 뭐 대신 왔는지 너무 뻔하죠. 한글로 써 있으면 이렇게 표현한데 영어로 써 있으면 왜 이렇게 묻혀질까? 그것이 감기를 위해서 자 뭐뭐를 위해 좋다. Be good at이야, be good for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no problem 이러겠죠. no problem 문제될 거 없어. 뭐 해도 거절 없, 뭐 거절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넌 원하니 이러겠죠. 그렇죠. Do you want 같은 말,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여기에 some이나 any가 들어갈 건데 some일까 any일까? 그거겠죠, 그렇죠. some hot tea 하겠죠. Would you like some hot tea? 묻는 문장인데 썸이 사용된 이유는 뭐 말하고 딸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어떤 추측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좋을 것 같다니까 조동사를 넣든지 아니면 뭐 아마도란 뜻의 부사를 넣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it would be good 했네요. It would be good for your cold 하면 되겠죠. It would be good for your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뭐냐? 묻는데 왜 썸이냐? 얘는 뭐해 줄임말이냐? 그러니까
넌 비굿 앳이 아니고 비굿 포다 그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좋겠다. 뭐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뭐 이건데요. That would be great.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뭐 하는 대신이야? 이건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이런 부분, 뭐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냐 이런 것들. 이번에는 소울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거 여기다 다 갖다 놨는데 여기에 만약에 yes였으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에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몇개 있었죠. 근데 여기 yes였으면 걔를 못 써. 근데 거절했기 때문에 걔들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 물음표로 끝나는 쭉 있는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sorry, but I have a cold죠. 난 감기 걸렸다 했으니까. I have a cold. And it's pretty windy today. 꽤나 춥다라고. 바람, 아, 참, 바람이 분다. It에 대한 얘기, pretty에 대한 얘기. 오케이, 거절해도 상관없어. No problem. 오케이, no problem. Would you like some hot tea? It, 뭐 해줄 말? It'd be good for your cold. That would be great. Thanks 하고 있습니다. Hey, do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아시죠? Mind는 인조의 형용사니까 opening이 돼야 될 거고요. Do you mind if I will 쓰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만약라면에 will 넣지 마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뭐그 남자가 창문을 열, 내가 대신 뭐 만약에 내가 대신 허락, 그 남자 대신에 그 남자가 열려고 하는데 너 싫겠냐 대신 해준다 그러면 do you mind if he opens the window 해야지. If he will open 하면 안 된다는 거. 3인칭 단수 현재면 s 붙여 있는 동사 와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do you mind if he opens the window면 do you mind his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his라는 소유격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 바꿔 쓸수 있는 거 마침표로 끝났으면 내가 좀 열게 해줘. Let me open. May I open?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뭐 이외에도 많죠. 그다음에 but I have a cold. 감기 걸렸어. It은 비인칭 주어니까 아무 뜻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it이 뭐 대신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비인칭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난 pretty의 뜻이 예쁜이 아니고 여기는 꽤란 뜻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가 있다? quite가 있죠? 근데 quite 알았으면 이젠 하나 더 합시다. 뭐가 있다? fairly도 있습니다. fairly windy. 얘도 꽤란 뜻이야. 그럼 이제 얘를 왜할 거냐?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fair는 뭔 뜻이었더라? fair play. 공정한이란 뜻이죠. 그쵸? 그럼 얘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 아무 관계가 없죠. 얘는 공정한. 게다가 이 단어도 또 생뚱맞게 뜻이 여러 개가 있어. 얘가 공정한도 됐고. 모두 됐더라. 박람회, 전시회 이런 뜻도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fair weather로도 쓰입니다. fair weather. fair weather 한번 볼까요? fair weather. 공정한 날씨는 아닐 거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것도 좋은 날씨. fair weather. 괜찮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괜찮은. 공정하니까 괜찮잖아. 그러니까 공정한, 괜찮은, 박람회 이런 뜻이 있고 fairly는 꽤라는 뜻입니다. fairly good, 꽤 좋네. fairly windy, 꽤 바람 부네. pretty, quite, fairly까지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no, no problem. Would you like, do you want 하고 왔고요. 너는 원하니? 그 다음에 권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yes라는 대답을 하라는 뜻이죠. 여기 yes라고 하고 있죠. yes가 없을 뿐 yes하고 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any를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하고 비교하면 얘는 아무 뜻 없지만 it은 뭐 대신 왔다? hot tea 대신 왔죠. hot tea would be good for your cold. 뜨거운 차가 너의 감기에. 자, 얘는 뭐 해주린 말이고 it는 it
우드의 줄임말이고, 우드가 뭐처럼 메이나 마이트처럼 뭐를 표현할 수 있다,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로 배웠냐면 윌의 과거라고 제일 먼저 배웠어. 그렇죠? 근데 뭐도 배웠냐면 이런 것도 배웠네. 그렇죠? 우드가 무슨 뜻도 있다고 배웠더라. 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뒤에는 동작 동사만 올수 있다. 유스트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다올수 있지만 이것도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메이 마이트처럼 쓸수 있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뭐에 이롭다 할땐 비구 포죠. 비구 데스 뭐뭐를 잘한다니까. 전치사 엉뚱한 거 고르지 마시고요. 데스는 뭐 내용상 뭐 하는 것, having some hot tea 대신 왔죠. 뭐 하는 것, having some hot tea 하는 것 would be great. 괜찮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은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은 누구예요? 제인이죠. 그쵸. 제인이 감기 걸렸고, 누군가 이름을 알수 없던 어떤 남자가 제인한테 창문 좀 열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제인 has a cold. 감기에 걸렸고, 두 번째는 it's pretty windy today. 바람이 꽤나 많이 붑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알겠어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제인과 아주 밀접한 인티미트한 관계겠죠. 친한 관계겠죠. 그렇죠? 뭐 부모님이나 아버지, 남자니까 뭐 아빠나 뭐 오빠는 이럴 리가 없잖아. 그치? 성민아. 오빠가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죠. 잔차를 좀 마시렴. 뭐 이렇게. 형이 뭐 이럴 일이 있나요? 형이 막, 이강이, 형, 또 창문 열지 마. 추워. 나 감기 걸려서. 그래? 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좋겠다. 이러진 않죠. 그쵸. 오빠는 아닌 것 같아. 그쵸. 형도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어쨌든 친한 관계라서 따뜻한 차를 권하고, 따뜻한 차를 권한 이유가 콜드에 이롭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제인은 이 말을 받아들여서 뭐할 거다? 핫티를 마시게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창문은 열려 있는 상태, 안 열려 있는 상태, 닫혀 있는 상태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